자,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마 퍼즐 비슷한 교구가 있어요. 소마 퍼즐이에요. 그런데 소마 퍼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곱 조각인데 이 교구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에 따라서 일곱 조각만으로 성공을 시키고 필요 없는 두 조각을 제외시키는 일반 소마 퍼즐보다는 조금 머리를 써야 하는 교구입니다. 자, 가이드북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에 제시된 그림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주고 제일 마지막에 빈칸에 소마 조각을 아이가 채워넣는 거예요. 보면 여기 그림이 1, 2, 3, 4, 5, 6 6개가 있다는 뜻은 6개를 제시된 대로 채워줄 테니 나머지 한 개를 아이가 채워라 라는 거고요. 19번부터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다섯 개의 조각을 제시할 테니 나머지 두 개를 아이가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더 뒤로 가면 61번쯤 가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교구를 그림처럼 제시해 줄 테니 나머지 세 개를 아이가 채워라 라는 거죠.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미션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조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번 해볼게요. 1번 그림처럼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그림처럼 놓는 것만 연습 많이 해도 좋아요. 자, 제가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노란색으로 똑같이 놓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시된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제시된 대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채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제시된 문제는 이렇게까지 채워져 있고 나머지 한 개를 제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교구는 검은색, 파란색, 분홍색 세 개예요. 우리가 채울 부분은 이거고요. 뭔지 짐작이 가세요? 네, 맞아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으시죠?